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카토 6기로 활동하고 있는 칸타빌레 팀입니다. 클래식에는 음악 외에도 다양한 학문의 지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 그리고 클래식 음악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규칙 등 클래식에는 여러 장르의 이야기가 녹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클래식과 다른 장르 간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래식과 다른 학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문학과의 연관성입니다. 음악사를 살펴보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곡가들이 문학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작곡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악의 표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문학 작품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오늘 저희는 소설과 시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인데 가장 먼저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라는 작품과 E.T.A. 호프만이라는 작가의 소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낭만시대의 작곡가인 슈만은 음악 작품에 문학적 영감을 접목시켰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1838년 작곡된 크라이슬레리아나는 성격 소품 형태로 슈만이 받았던 문학적 영감이 여실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호프만의 소설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관에서 영향을 받아 해당 작품을 작곡했죠. 소설 속 주인공인 크라이슬러는 소설의 작가인 호프만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호프만이 그의 작가 생활 동안 다루었던 인물로 호프만은 자신의 편지에 종종 크라이슬러라고 서명할 만큼 크라이슬러의 자신의 자아를 투영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궁정악장인데요.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받았지만 음악만큼은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크라이슬러의 캐릭터는 슈만에게 많은 공감을 느끼게 했죠. 8개의 소품으로 구성된 크라이슬레리아나에는 2개의 자아가 등장합니다. 호프만의 자아를 나타내는 크라이슬러, 그리고 슈만의 자아를 나타내는 크라이슬러죠. 작품의 기본 조성 또한 크게 두 개의 조성으로 대비되며 이러한 두 개의 자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단편성과 급작스럽게 전환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형식의 변형 등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극적인 효과는 크라이슬러의 이중적인 기질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문학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또한 소설을 기반으로 작곡된 음악입니다. 파우스트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인데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독일의 마법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괴테는 긴 시간 동안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과 악마, 그리고 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리스트는 그러한 괴테의 정신을 이어받아 바이마르의 궁정악장으로 재직 중이던 1854년 파우스트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베를리오즈를 통해 괴테의 파우스트를 접하고 파우스트에 관한 교향곡을 작곡해 1857년 초연했죠. 파우스트 교향곡은 제목에 교향곡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고전적인 교향곡의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리스트는 교향곡에 흔히 사용되는 발전과 확대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창안했던 교향시의 모습을 적용했습니다. 파우스트 교향곡은 서로 연관된 주제와 내용을 가진 세 개의 교향시를 묶어놓은 연작 교향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교향곡의 세 개의 악장에 각각 파우스트, 그레트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죠. 세 인물의 초상이라는 부제처럼 각 악장은 제목으로 있는 인물들을 음악적으로 그려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교향곡뿐만 아니라 피아노 작품 또한 문학 작품에 영감을 받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단테를 읽고 일명 단테 소나타입니다. 이 곡은 빅토르 위고의 내면의 소리 중 27번째 시 단테를 읽고의 제목을 그대로 빌려왔고,
단테의 신곡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죠. 리스트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지옥과 천국, 그리고 단테의 사랑 이야기를 묘사했습니다. 파우스트 교향곡이 제목과 다르게 전반적인 교향곡 형태를 띠지 않았던 것처럼 단테를 읽고 또한 소나타라고 불리지만 자유롭고 즉흥적인 환상곡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소나타풍의 환상곡 형식인 것이죠. 리스트는 지옥의 고통과 절규와도 같은 강렬한 표현, 천국의 환희 등 문학작품 속의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 즉흥적 성격의 악구들과 레치타티보, 극적인 대조적 표현 등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옥과 천국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해 소나타 형식으로부터 제시부에서 두 개의 대조적 주제를 가진다라는 특징을 차용해 제1주제로 지옥의 모습을, 제2주제로 천국의 모습을 나타냈죠. 더불어 신곡의 배열 순서를 그대로 따라 지옥을 먼저 묘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웅장하게 곡을 마무리하며 천국의 구원을 표현하는 등 문학 작품에서 큰 영향을 받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작곡가들이 소설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소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리스트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토대로 파우스트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리스트는 파우스트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메피스토 왈츠죠. 이 메피스토 왈츠는 헝가리 태생의 오스트리아 시인인 레나우의 시 시로 쓴 파우스트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개의 왈초로 구성된 메피스토 왈츠는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파우스트가 아닌 메피스토펠레스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입니다. 특히 메피스토 왈츠 1번은 악마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곡으로 본래 2번과 함께 오케스트라용 작품으로 작곡되었지만 이후 피아노 솔로와 듀엣 버전으로 편곡되며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내용이 표현하는 이미지를 음악적 표현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 있는 반면, 아예 시 자체를 음악과 조화를 이루게 하며 작곡한 형태도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악곡에서 이러한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오늘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가곡인 보리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겨울 나그네는 빌헬름 밀러의 시집 겨울 나그네의 시 24편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습니다. 밀러는 전통적인 독일 민요에 특유의 낭만성을 녹여낸 독일 태생의 시인인데요. 방랑이라는 낭만주의의 전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방랑하는 나그네의 상실과 몰락 등 처절한 감정을 겨울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러한 주인공의 쓸쓸한 모습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려냈죠. 겨울 나그네 중 다섯 번째 곡인 보리수는 유절 형식 형태로 따뜻한 분위기와 쓸쓸한 분위기를 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요풍의 멜로디를 통해 아름답고 수수한 느낌을 주며 겨울 나그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선사하죠. 하지만 곧이어 비탄한 감정을 쏟아내며 현실 세계의 고통을 다시 인식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며 음악의 대비를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꿈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고독한 방랑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작품과 클래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작품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클래식들을 작곡했습니다. 문학작품을 음악으로 그려낸 모습들이 정말 다채로웠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 클래식과 조화를 이룬 또 다른 장르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